안녕하십니까. 저는 뮤지컬 배우 서경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범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소용이 없어요. 안 돼, 안 돼. 값은 골라낼 테니 남는 건 내 거니까 딱 했다가 적자 신세. 서경수? 아무래도 걔가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요. 오늘 이렇게 도끼를 품고 나왔다. 3승 해보고 싶습니다. 누구 누구를 제치고 3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도끼권을 행사하겠습니다. 아 이분이 아까 재밌더라고. 경수 진짜 웃겨. 제 나를 보면서 이러더라고. 그러시나? 아 지금 주먹 지금 뭐 하자는 거랬더니 이러더라고. 그래서 너무 웃겨. 이렇게 하더라고. 아 예예 그랬는데 뭔가 기분 나쁘면서도 웃기면서도 뭐지? 이분 아주 센스쟁이. 저희는 이미 사실 지목 당할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자 선곡을 네 선곡은 말씀드릴까요? 네 말씀드릴까요? 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?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? 아니 왜 그래? 정신 차려! 정신 차려요! 예? 지금 살짝 멘탈이 살짝 지금 나랑 안 했을 땐 이 곡이 아니었거든요. 아 진짜요? 갑자기 나오면서 왜 곡을 바꿨어요?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신 있는 곡을 선곡을 하는 게 맞거든요. 빛처럼 음악처럼 가슴 아파도 조금 공평하게 하려면 뷰티 앤 더 그걸 갑시다 그러면 뷰티 앤 더 비스트. 아 그냥 뭐 그냥 겸사겸사 어쩌다 보니까 세상 살아는 게 인생 살아는 게 이게 저렇다니까 지금 작전 같은데 진짜 작전 같은데 현우 씨 빨리 진행해 주시지 않으면 또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네. 이상민 감독님 어떤 곡을 고르셨나요? 원래 하려고 했던 곡으로 다시 바꾼다고요? 네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. 아니 이렇게 번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? 자 박경리 감독님 곡 바꾸는 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? 아 이거 당황스러운데요? 뭐 장은하 씨가 중요한 거죠. 일단 곡 들어볼게요. 네. 네 곡명은 뷰티 앤 더 비스트입니다. 뷰티 앤 더 비스트요? 더 괜찮아진 거 아니에요? 저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바로 바꿀 수는 없고요. 개인기 한번 보고 바꿔드린 건 어떨까요? 당연하죠. 개인기 봐야죠. 경수 씨가 개인기를 해줘야. 제 네. 개인기요? 예. 알겠습니다. 번복했으니까. 그러면 그 권혁수 님께서 김경호 씨 님을 따라하시잖아요. 벌써 웃겨. 달려가! 불렀어요? 부수님! 지금 잠깐 히든 가수 김경호 씨 왔다 갔습니다. 깜짝이야. 김경호 씨 다녀가셨어요. 내가 불렀는 줄 알았어요. 자, 멋진 무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.